심장병이 왔었죠. 갑자기 찾아온 협심증. 진짜 쓰러졌어요, 두 번은. 2년인가 지나고부터는 건강이 무지하게 좋아졌더라고. 협심증을 이겨낸 비법은? 그물을 올립니다.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로 병을 이겨냈다. 한 3개월쯤 먹으니까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 기가 막히구나. 바로 이곳이 바로 옥천인데요. 저쪽 건너편에 마을이 보이는데 사례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찾아온 마을. 철봉산과 금강의 품에 안겨있는 고즈넉한 집.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먼저 찾아오셨어. 아,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협심증을 이겨낸 홍성규 씨. 아니, 여긴가요? 네, 이게 우리 집이야. 아, 그래서? 네. 네. 이렇게 그냥 벙성하게 살고 있어. 이야. 저기 계신 분은 저. 여보, 여보.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찾아주시다. 예, 아니, 저 뭐 잡초 뽑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일상 사는 거야. 그냥 풀 뽑아가면서. 20년 전 이곳에 정착한 부부는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씨를 뿌려서 걔네들이 싹이 올라올 때서부터 우리가 수확할 때까지 모든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맛있게 먹을 수 없고 또 그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손으로 되는 대로 먹는 거예요. 벌레 먹으면 벌레 먹은 대로, 병들어서 다 죽어가면 죽어가는 대로 그냥 먹고 우리 손으로 해서 하고 하니까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거고.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네. 벌을 몇 통 키우고 있어. 아, 어우, 저기 벌이 막 날아다녀요. 이야, 네. 어우, 이렇게 벌이 많은데요? 자연산 꿀을 보여주기 위해 두 팔 걷어붙인 홍성규 씨. 꿀이 좀. 아니, 근데 아버님만 그거 쓰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안 써도 돼. 나만 부면서 일로만 죽게 내가. 아, 그래요? 벌이 착한 사람한테는 안 달라들어. 다 같이 마음이 나쁘야 달라들지. 어, 아니, 그러면 전 좀 불안한데요? 채미를 위한 첫 번째 작업, 채집만 꺼내기. 오, 새까맣게 들었는데요? 아까시야 꿀이 막 들어올 때예요. 어허. 이 정도까지는 와도 안 써요. 아, 그래요? 응, 이 정도까지는 와도 안 써요. 야. 내가 알지. 지금 요 안에 새까만 건 뭐예요? 바짝바짝 빛나는 거? 그게 꿀이야, 꿀. 아, 그게 꿀이에요? 내일 모레 가면 여기를 꽉 채워. 우리 집 사람이 당뇨 있는데도 먹어보니까 괜찮아. 네. 부부가 1년 동안 설탕 대신 천연 조미료로 사용하는 꿀 채집이 무사히 끝난 후 차를 드릴 테니까 한번 가봅시다. 네. 벌이 네, 쫓아올 수 있어요. 네, 조심스럽게. 어디에 쫓아올 벌이? 각시 걸음이다. 네. 어휴, 왜 죽었나 그랬더니? 어휴, 이제 여기 좀 안전하네. 와, 저 이 소나무는 정말 웅장한 것 같아요. 이야. 이죠? 두 아름. 두 아름? 예. 손 어딨어? 손. 이게, 야, 어마어마하게 크네. 와,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소나무도. 야, 기가 막힌다. 이 그늘 아래 강을 딱 내려다 보는. 기가 막히구나! 우리 집사람이나 내가 이 소나무를 보고 필연적으로 일로 이사 와야 되겠다. 그래서 좀 애써서 일로 이사를 온 거지. 철봉산 자락을 올라가다 보면 이것도... 영소다. 영소다. 일로 와, 영 선생님, 일로 와. 아, 이 아카시아. 에? 야, 이 아카시아. 이거 우리 벌이 꿀 따였는데 다 떨어지네, 바람에 이거. 아니, 저 아버님.
예. 저 어렸을 때 이 아카시아를 요걸 이렇게 딱 뜯은 다음에 입에다가. 그, 저, 티밥 먹는 것 같다. 응? 아우, 달어. 우리 꿀 다 먹네. 아, 달다. 우리 꿀 다 먹네. 저 어렸을 때 뒷동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었거든요. 아카시아 꽃이 딱 피면 그냥 집으로 향기가 앞에는 그냥 대나리가 쫙. 아, 너무 좋았는데. 여기도. 네. 오늘 같이 바람 안 부르면 네. 아빠 아카시아 꽃 향기가 코피 터져. 아. 그럼 여기는 지금 누가 사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와. 가끔 여기 와서 정담도 나누고. 아이고 좋다. 좋아. 느낌이 아주 싱싱한데요. 어디 한번 누워볼까요? 네. 이렇게. 아유 어디 한번. 아유 시원하다. 이 저 불도. 네. 일부러 저 종이로 직사광선을 아... 눈을 눈에 피로를 덜기 위해서 네. 저렇게 그냥 한지로 저렇게 한 거야 우리는. 아 좋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 부부가 네.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그 비법이자 방법이지. 아... 나는 이 맛이지. 아우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제가. 오 이거 뭐? 우와. 20살 때부터 취미로 수묵화를 시작한 아내는 수묵화가로 40년 동안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귀촌 후 남편은 시를 쓰고 아내는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 소나무는 이야, 무슨 소나무의 기백이 느껴지는데요. 그려놓은 그림에 내가 한번 시를 솔바람 세월을 베개 삼아 이제를 바라본다. 고아라 붉은 댕기 꽃노래도 불러다오. 별똥별 질끝 눈웃음 밤이 더욱 좋아라. 벌써 저 한지를 꺼내놓으셨네요. 붓을 좀 흔들어보려고 했는데 네. 제대로 흔들어질지 모르겠네. 흔들어질지 네.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와. 하얀 한지 위를 수놓는 붓의 움직임. 잠시 고민하던 명자 씨는 수묵화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금 붓을 움직였는데요. 무채색 먹의 농담으로 그려지는 자연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안 되겠어요. 아, 아 이 그림 마음에 안 드니까 싹 그리는 거예요. 문인하는 그림. 그 이러한 과정들을 자꾸 네. 거쳐야지만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렇죠. 멀리서 온 윤택 씨를 위해 부부는 평소 자주 마시던 차를 대접합니다. 달의 집인데 이게 너무 쉬어요 조금은. 그래서 저는 꿀을 여기서 같이 해서 먹어요. 1년 내에 저 혼자 먹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고혈압 있고 당뇨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대요. 이게 혈관에도 좋고. 자, 이게 그 꿀과 네. 다래로. 다래. 토마토 즙 같은 네. 느낌이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붉은. 아. 새콤한 게 그냥 정신이 확 차려지면서 침이. 한 바가지가 나왔어, 한 바가지가. 제가 신 거 쓴 거를. 아. 예. 아직까지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거 체질을 바꿔야 돼. 안 좋은 체질. 내가 바꿨는데. 고기도 소고기. 그냥 구워가지고 소금에만 먹는 거 있잖아. 그게 최고잖아. 그게 최고죠. 어. 양념하면 안 돼. 안 되죠. 어디 고기에 양념을 해요. 맞아. 소금만 살짝 찍어가지고. 숯불에. 그렇죠. 어, 살짝. 풍미를 즐겨야죠. 네. 그리고 그때는 과일이 싫더라고요. 과일을 전혀 안 먹었어요. 여기 와서 이것을 바꾸기까지는 아마 한 15년? 15년 걸렸나 봐요. 15년 걸렸어요? 응. 이제는 그 우리 아버님께서는 이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셨다는데 어떤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협심증이니. 협심증. 10년 전 성규 씨를 덮친 협심증. 겨울에 추울 때 저 바깥에 나가면
혈관이 수축되니까 그때 쓰러지는 거야. 그렇죠. 네. 거기서 쓰러졌으면 이 사람이 내가 거기 쓰러진지를 모르니까 못 오면 나는 죽는 거야. 그렇죠. 여보. 어? 왜? 빨리 이 손을 펴야지. 됐다, 이거 펴. 빨리 펴. 나는 막 이렇게 오그리는 놈을 가슴을 쫙 피더라고. 피니까 내가 그 난리 중에도 이어폰에 사람 죽일래. 내가 지금 가슴이 오그라지야 사는데 막 쫙 피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도 막 쫙 피고 막 주무르니까 살아난 거야. 근데 그걸 몇 번 했냐? 세 번을 했어. 당장 시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1차 수술을. 그래서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대요. 그래서 계속 병원 다니셨어요? 그럼요. 아침 저녁 이제 두 번씩 하루에 아마 그때 한 열한 먹었을 거예요. 하루에. 약을? 그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게 이제 그 처방전인데. 아이고 진료 기록. 네, 진료 기록 이렇게 많아요. 이야. 협심증으로 건강을 잃고 힘든 나날을 보냈던 시간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혼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자식들이나 이런 것들 참 여러 가지 그러더니 만감이 교차하지. 병원에 가서 보니까 뭐 금방 쓰러져서 가시는 분, 응급실에서 와서 가는 분, 또 주위에서도 그랬다는 분, 이런 소리 들으면 이제 막 들려오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탁 맞아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무슨 생각이 안 나고 일단은 간호밖에 없더라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아내의 노력으로 이제는 그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성규 씨. 지금 10년 동안 하다가 지금 당신 약 끊은 지가 한 2년 되고. 그래요. 그다음에 40대 체력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거 아니고 첫째는 이 사람이 그렇게 살려가지고 이 쇠비름을 먹고. 그럼 그 도대체 쇠비름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쇠비름이 도대체 뭘까요? 자, 여기 쇠비름이 어디나 한번 찾아봐요. 자, 먼데 찾아도 되고 가까운 데 찾아도 되고 어디 한번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마늘, 그 뒤에는 양파, 들깨. 그러면 뭐 답 다 나왔지 뭐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그 나머지가 이제 쇠비름인데 쇠비름 어디 한번 봅시다. 바로 이것이? 그건 자풀입니다. 자풀입니다. 바로 그러면 이것이? 그건 새끼. 네, 맞아. 어, 이거요? 네. 아니, 이거예요? 예. 아니, 시시해. 이거 어렸을 때 그냥 동네에도 많지 않았나요? 이거는 잡초 중에서 제일 귀찮아하는 잡초지요. 쇠비름은 붉은 줄기, 까만 열매와 뿌리, 초록색 잎, 노란 꽃 때문에 오행초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먹을만해. 잡초치고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네요. 약으로 먹는 건 상관없어. 채취하기 쉽고 너무 흔해서 탈인 쇠비름. 쇠비름을 어느 정도나 드신 거예요? 한 거의 10년 가까이 먹은 거예요. 꾸준히? 그 정도 먹어서 내 몸이 심장병에 대해서는 이 덕분에 그랬을 거라고 나는 거의 확신을 해요. 봄이면 지천으로 올라오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쇠비름이 성규 씨에게는 두 번째 삶을 선물해준 특별한 보물이랍니다. 쇠비름도 이제 앞으로 한 거의 한 달 가까이는 이놈으로 이제 사라다 같은 거 해먹고 그래. 물 줘서 그 쇠비름 잘 자라갔네. 그럼요. 오셨어요? 네. 진짜. 지금 네. 먹어야 제일 맛있어, 샐러드는. 요만할 때. 요만할 때. 어, 너무 거, 크면 안 크면 맛있어. 맛이 없어요. 이걸 뿌리채. 뿌리채? 뿌리채. 요렇게. 요렇게. 그 이거를 좀, 그럼 샐러드를 해주실 겁니까? 글쎄, 해드릴까 말을까? 해주시면 고맙죠. 그래? 네. 그럼 해드려야지. 네네, 이렇게 먹어.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햇볕이 강할수록 약성이 늘어나는 쇠비름. 성규 씨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먹다 보니까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가슴을 나 추운데 나가도 펼 수 있고 찬물이 벌컥벌컥 들이켜진다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매니아가 된 거예요. 아주 쇠비름의 매니아가. 아니 그게 뭐예요, 아버님? 이게 쇠비름 애기야. 따로. 내가 지금 10년째 먹고 있는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맞다.
약간 새콤하면서 끈적한 맛이 끈적은 아니고 끈적한 맛 살짝 다른 식물보다 더 점액성이나 이런 게 좀 네, 있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드시고 건강이 호전되셨다 이거잖아요. 모르지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그러나 나는 이것이 내 건강을 지켜줬다고 확신에 가까운 그런 오호. 쇠비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어 심장질환에 좋다고 하네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렇게 저 자연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좋은 거 많이 드셨잖아요. 자연 속에서 삶 속에서 배워지는 것들이 큰 진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 자연을 주신 분에게 감사. 더 감사할 게 또 있지. 또 뭐예요? 사슬기나 잡으러 한번 가보실랍니까? 사슬기요? 네. 이야, 그래요? 네. 아까부터 연락 왔어. 나는 이기나 해놓을게. 네, 그래요. 저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해놓으냐고 사슬기를 난리야 지금. 네, 네. 여기가 무슨 강이에요? 금강. 비단금자, 물강자, 별단금자, 물강자. 비단을 두른 듯 아름다운 금강은 낙동강과 한강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강인데요. 오래전부터 강 근처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저 혼자 타요? 내가 타면 사실 다 잡아와서 안 돼요. 예. 아버님은 입으시게. 예, 이거 하나 예, 예. 입으셔야 되겠죠? 네, 네, 네. 예. 예. 아버님 여기 계세요. 예, 고마워. 예. 내 것까지 다 잡아와. 네. 자. 만선을 꿈꾸며 출발합니다. 야행성인 다슬기는 낮에 돌 밑에 숨어 있다가 해가 지면서 돌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밤에 어업을 나간다네요. 근데 저 다슬기를요. 네. 보통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주웠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깊은 데서도 다슬기가 있어요? 그렇죠. 댐에도 있잖아요. 댐에. 댐 안에 또. 그럼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물을. 네. 그물을 여기서 내릴 거거든요. 그물을요? 네. 그물을 잡는다, 여기에요? 고기도 아니고? 그렇죠. 네. 자, 네. 그물을 던집니다. 네. 그물을. 어허. 물고기도 아닌 다슬기를 그물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 다슬기를 잡는 거는요. 예.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허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물을 내려놓고 그걸 잡아당기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그렇죠. 그러면 돌 위에 올라있던 다슬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야간 어업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곤충 떼의 습격도 견뎌야 한답니다. 여기쯤에서 한번 걷어볼까요? 네, 그러실까요? 네. 네네. 그물을 올립니다. 5월에서 6월이 제철인 다슬기는 일급수 청정지역의 바위 틈에 무리지어 서식하는 깨끗한 식재료인데요. 과연 다슬기가 얼마나 잡혔을까요? 이게 지금 다슬기 아니에요? 예, 예. 우와. 잠깐만요. 고기부터 살려주고요. 고기부터 살려주고. 예, 자, 고기는 니네들 너무 살려라. 어려가지고. 그 어린 고기들은 네, 놔주고. 살려주고. 다슬기도 네. 선별을 해서 네. 어린 놈은 또 놔주고. 아, 무조건 다 잡는 건 아니네요. 아, 빠져나가는 것 빠져나가죠, 그죠? 네. 요거는 어린 놈들로 우리가 취급해서 네. 요거는 도로 놔주고. 예, 예. 네. 다슬기를 붓고 흔들면 끝! 참 쉽죠? 요게, 아이고야, 요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네. 요게 빠졌던 것이고. 작은 거하고 그 거의 두 배 차이가 넘네요. 그럼요. 요 작은 놈을 키워서 네. 이 큰 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들 문제예요. 그렇죠. 아유, 좋다. 아이고야. 골고루 이 금강의 다슬기를 보세요. 이야, 반갑다, 다슬기들아. 그러면 이제. 뿌리 정리. 집으로 가시죠 뭐. 만선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시간이었네요. 갓 잡아온 다슬기 손질은 올목의 큰 손 명자 씨가 맡았습니다. 흙 같은 거 있잖아요. 이끼 같은 거. 이 속에 들어있거든. 얘네들이 먹이로 다. 그런 것들은 여기다 이렇게 주면 지네가 뱉어내지. 다슬기는 해감이 중요하니 당장 먹고 싶어도 잠시만 물에 양보하세요. 내가 120세 건강법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그 운동법이 있거든.
어떤 온도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따라가서 한번 네. 보면 네.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예. 어디로 갔죠? 네, 바로 오셔. 네. 너? 화장실 온도. 아침 저녁으로 네네. 5분이나 10분 정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 운동하신다더니 갑자기 양치는 왜 하세요? 그냥 양치질이잖아요. 아, 그럼 벽은 물로? 네. 네. 협심증을 앓은 뒤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수상한 건강법. 과연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줄까요? 네. 이렇게 하면 허리 근육서부터 네. 엉덩이, 다리, 발뒤꿈치까지 모든 근육이 다 튼튼해지니까 평생 지탱이 짚을 일은 없어. 양치질 하나로 지금 전신 운동을 하신다 이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는 네? 윗몸 올려? 이걸 조절이고 처음에는 얼굴을 두드릴 때 아파. 네. 그 다음에? 아이고, 아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있지. 네. 목에 주름을 없애면서 네, 네. 또 근육 운동을 하는 거야. 네. 이렇게요? 턱을 내미는 거예요? 턱을 내물어야 목에 주름이 없어져. 근데 사람이 근육만 튼튼한 건 건강은. 거의 90%. 이렇게 해서 그럼 운동이 다 끝난 거예요? 네, 이거 5분이요. 그 사이 아침을 준비하는 명자 씨. 어제 잡아온 다슬기로 된장국을 끓입니다. 여기다가 양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먹는데 다시 분리시켜.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거를 이제 이따가 수작업을 해야지 돼. 이거 다 일일이 다 까야지 돼, 하나씩. 네, 또 힘들어. 네, 2차 과정기. 네, 한 끼 밥 먹는 거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한 끼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 사계절 열심히 살아온 부부. 그 정성과 사랑이 모였기에 작은 먹거리 하나까지도 더없이 귀하고 새롭습니다. 된장을 푼 다슬기 삶은 물에 아욱과 부추를 넣어주면 쫄깃하고 담백한 다슬기 된장국 완성! 특히 다슬기는 찬 성질을 띠어 따뜻한 기운의 부추와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고 하네요. 이거 뭐 양념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어떤 양념이에요, 이거? 이거는 네. 진간장에 식초, 겨자 소스가 있으면 겨자. 좋은데 그래요? 겨자가 없어서 네. 머스타드로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했는데 이렇게 네네. 먹어보니까 괜찮아. 그래요? 제철 맞은 쇠비름과 특제 소스의 만남. 싱그러운 빛깔의 쇠비름 샐러드입니다. 아이고, 어머님 오시네요. 아이고, 수고하셨어. 아이고, 수고하셨어. 협심증과 당뇨를 물리친 1등 공신. 올목의 아침을 여는 건강밥상 완성입니다. 우리 오늘 이걸 먹으면서 네. 건강을 한번 다시 다짐합시다. 네. 잘 먹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많이 넣었어요. 이건 100% 올목 생산이에요. 네. 드디어 저 다슬기. 네. 한때는 서로를 잃을 뻔했던 두 사람. 그렇기에 마주 앉아서 먹는 밥이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함께라면 소박한 상차림도 사내 집미 부럽지 않은 부부입니다. 쫀득쫀득 하면서 고소하면서 고소? 네. 참기름 안 쳤는데 고소해요. 그래요? 아욱이랑 네, 된장이랑 해물을 이제 먹어봐야죠. 이게 맛있네. 요건 애들도 먹는 거. 나는 쇠비름도 찍어도 먹고 국에다도 넣어서 먹고 뭐니 뭐니 해도 쇠비름이 최고랍니다. 여기서 사시면서 뭐가 이렇게 제일 좋으세요? 살면서 건강해졌고 또 내 손으로 가꾸고 내 손으로 이게 해서 먹는다는 그 재미. 말로 어떻게 일일이 다 표현하겠어? 그 앞으로도 좀 여기서 계속 사실 생각 있어요? 뼈를 묻어야겠죠? 뼈를. 저 손 저기에 뭐 저기 나무에 뿌리는 거. 수목장. 수목장. 그럼 보고 가야지.
아, 너무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내가 좀 슬퍼지잖아. 그냥. 아까도 이 사람 얘기하더만 수목장 올 때까지 살고 싶은 마음뿐이야. 건강하게 우리 일 다 하고 미련 없이 쫙 자연에 남기고 갈 때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그냥 잘 먹고 잘 배우고 갑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래요. 네, 새비름 게다가 또 올갱이까지 건강해져서 갑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좋은 날에. 네. 네. 아, 저렇게 자연 속에서 새비름으로 건강을 되찾고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으네요. 역시 자연의 것들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 같습니다. 네.